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지금 주식 시장이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익률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개미들이라서 개인 투자자들이라서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것은 억만장자의 이 투자자 중에서 세계 최고 부자들의 수익률, 1년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도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가 좀 작은데 이것은 뭐 IPO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죠. 넬슨 펠츠 유명한 사람이죠. 마이너스 28%입니다. 빌 에크먼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세계적인 투자자죠. 마이너스 14%. 자, 맨델도 26%. 조지 소로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마이너스 24%. 여기도 13%. 마이너스 20%. 자,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억만장자가 아닌 투자 고문, 여기 역시 전설적인 투자자들, 유명한 레이 달리오가 보이네요.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30%, 40%, 30%. 자, 밑으로 내려봐도 수익률 다 엉망이죠, 그죠? 은행도 한번 볼까요? 세계적인 은행들도 다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세계 최고 투자자, 세계 최고의 머리를 가진 세계 최고의 투자 은행들 다 지금 마이너스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하락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평생에 10번 이상은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부자들 중에 다 한 자리씩 한 사람들입니다. 이 투자자들의 보유 종목과 수익률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세스클라만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스클라만은 펀드 설립 이후 2008년까지 20%의 복합 투자 수익률을 실현했습니다. 그는 현재 3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가진 행동주의 매니저입니다. 30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40조가 넘는 자산입니다. 이 전설적인 투자자, 이 부자도 자, 5년간의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주황색이 S&P500입니다. 여기가 코로나 때네요. 코로나 전에 좀 상승을 하다가 하락하고 전저점에서 탕 튀어져서 급등장이 나왔었죠. 그 다음 21년 12월 31일을 고점으로 그때부터는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윗 밑에 있는 파란색은 세스클라만의 보유 종목 비중입니다. 한참 상승기를 보일 때 보유 종목도 함께 늘어나고 수익률도 함께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 올라주고 난 다음에 여기가 정말 탐욕의 끝으로 오버슈팅이 나왔을 시기이죠. 다들 탐욕의 가자를 외쳤을 때 그때부터 보유 종목 수를 늘리지 않고 오히려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꺾이고 난 다음에는 지금 계속 보유 종목을 줄여나가고 있네요, 그죠? 보유 주식은 줄였지만 그래도 가진 종목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1년 동안 27%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7%가 똑같은 27%가 아니죠. 비중 이미 줄였으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 자산이라면 1억에 대한 20% 손실이 아닌 비중을 줄여서 5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의 20% 손실인 거죠. 우리 조지 소로스 온 것도 한번 볼까요? 5년으로 보고 역시 비중은 줄여나가고 수익률은 최근엔 또 가중 종목 중에 일부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도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수십조, 수백조, 수천조를 가진 부자들도 지수 움직임에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도 세계 부자예요. 자, 이것이 오늘의 핵심인데 이것은 S&P 500 지수예요. 투자자는 이 지수 하락 상승에 따라서 나의 자산이 증가하고 하락하는 것이 똑같이 갑니다. 지금 하락 시기거든요.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내려왔다 하지만은 이만큼 내려왔어요. 코로나 때 이만큼이고 여기 리먼 사태 때 이만큼 내려왔고 여기 버블 한번 정리가 됐을 때고 여기 또 폭락이 하나 있죠, 그죠? 여기 70년대 오일 쇼크 때죠, 그죠? 지금 분위기가 이때랑 좀 비슷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때도 스태그플레이션 때, 여기 20년대, 30년대 대공황, 미증시 역대 최대로 폭락했을 때, 미국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때 이렇게 하락에도 또 반등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대비 여기까지 또 폭락했습니다. 이때가 세계 2차 대전, 대략적으로 1940년대죠, 그죠? 세계전쟁,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상승을 합니다, 그죠? 워렌 버핏은 1930년대 생이에요. 무려 여기 놀랍네요, 그죠? 이때 대공황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세계 2차 대전도 겪었고 오일 쇼크도 겪었고 닷컴 버블도 겪었고 세계 금융위기도 겪었습니다. 뭐 다 했어, 다 겪었어. 그런데 세계 최고 부자예요.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있겠죠, 그죠? 워렌 버핏이 최초의 투자를 했을 때가 40년대 초 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시기 전쟁이 나고 있는데 투자를 한 거죠. 그것이 본인 나이 11살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워렌 버핏은 이런 말도 했죠. 세계 3차 대전이 나더라도 나는 주식을 사겠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죠, 세계적으로. 자, 개미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뭐
이제 반등이 좀 나올까요? 여러 가지 이제 희망을 보고 싶어 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한번 보자고요. 러시아 전쟁, 이것이 넘어섰지만 핵기업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시기죠. 물론 핵을 쓸지 안 쓸지 그 누구도 모르고 계속해서 장기화될지 아니면 이러다가 갑자기 화해를 하고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 금리 인상 이제 2% 후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3% 4%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올릴 거잖아요. 그죠? 물론 금리 인상은 주식에는 악영향이고 좋지 않지만 주식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리가 4.5%까지만 올라간다. 그런데 4.11, 4.22까지 갔을 때 이제 4.5가 마지막일 것이라 기대감 때문에 그때부터 되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인상 추이라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지금 고용시장, 구글, 페이스북, 애플 모두 다 지금 인원 감축을 하겠다 하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어디까지 감축이 될지 전 세계적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고용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고용이 내려갈 때는 산업 전체가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고용을 늘리는 그때가 산업 전체의 바닥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 뭐 어떤 지표, 뭐 금리 지표, 인덱스 지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고용 지표가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도 내려가고 산업도 내려가고 다 바닥을 치고 있다가 다시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한다. 거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시점으로 보는 눈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수 발표 중에서 미국의 고용 지표 추이가 내려가는 추이냐 올라가는 추이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계화가 지금 위협이 되고 있고 세계화가 줄어들고 지역주의가 발전해서 상승은 그것은 몇 년 뒤에 상승이 오겠죠. 지금은 세계화를 줄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산업 전반이 지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이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지금 추이잖아요. 추이가 전쟁 위협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금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고용은 점점 내려가고 있고 세계의 위협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추이가 지금 지수 하방 압력적으로 주고 있는 추이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 말고도 많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바닥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 이런 추이가 반대로 꺾이는 것이 하나 둘 세 개 나와야 되겠죠. 그죠? 전쟁 위협이 올라가다 좀 꺾여야 되고 금리 인상도 올라가다 꺾여야 되고 고용은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꺾여야 되고 세계화 위협이 올라가다 꺾여야 되고 이 안 좋은 것들이 추세가 꺾이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다시 저 부자들도 지금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다 손실 중입니다. 하지만 5년, 10년 뒤에는 저 사람들 자산이 100조에서 아마 150조, 200조로 더 늘어날 거예요. 투자자는 나의 자산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는 자산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지금은 이 시기인 거죠, 그죠? 이 시기에는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 그놈의 현금 비중 누구나 많은 현금 비중을 하냐 못하냐가 바닥을 치고 올라갔을 때 저점에 잡을 수 있다 없다 이때 수익률을 더 크게 갈 수 있다 없다를 결정짓게 되겠죠, 그죠? 저 부자들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나의 자산이 지금 줄어드는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올라갈 때 비중을 줄이고 내려갈 때 여기서 사서 그 다음에는 더 큰 수익이 될 거니까 저 사람들은 이것을 한 거예요. 이번에도 끝도 없이 상승할 때 1년 전, 2년 전부터 주구장창 말했습니다. 분명히 많이 상승한 만큼 많이 내려갈 것이다. 올라갈 때는 살 때가 아니라 너무 올라갔을 때는 분할 매도로 비중을 줄여나가자. 저는 여기서 분명히 그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닥은 아무도 예측을, 정확한 예측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못 참고 사시는 분들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닥을 함부로 예측하지 말고 여유롭게 기다리셔야 돼요. 여유롭게. 분할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폭락, 이 세계가 망하는 거 아닌가 할 때 또 한번 천천히 소량 분할 매수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좀 기다려보겠다 하신 분들은 정말 폭락을 하고 반등이 좀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봐야 되고 전체적인 지금 천재적인 진짜 투자자, 중장기 가치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고 단기, 그냥 짧은 스윙 매매는 지금 달이지만 일봉으로 보면은 이 안에서도 지그재그가 보이긴 하죠, 그죠? 매우 짧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상승기처럼 그 사고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는 추위에서는 내려갔을 때의 지그재그를 잘 노려서 이렇게 내려갈 때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때 충분히 기다렸다가 바닥을 치고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해줄 때 바닥을 확인하고 무릎 정도로 돌파를 할 때 짧게 사서 짧게 먹고 또 나올 줄도 아셔야 되고, 단기 스윙 매매자들은 그렇게 대기를 했다가 반등을 좀 확인하고 짧게 짧게 먹고 나는 것을 보셔야 되고, 진짜 투자자, 중장기 투자자들은 다시 달러 가면 그냥 하락 추세예요. 지금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릅니다. 현금 비중은 바닥에서 살려고 하니까 문제인데 이것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코로나 다음 상승기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하락 시기에 내려갔다가 바닥을 만드는 그 느낌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것을 잘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좋은 경험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 전에 상승기를 맛봤어요. 상승기에는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너무 올라왔을 때는 또 욕심을 줄여야 된다, 이런 것도 경험인 것이고, 그 다음 이번 하락기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번 하락기가 3개월 뒤에 바닥을 만들고 반등할지, 1년을 더 내리고 반등할지, 2년을 더 내리고 반등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길게 보면 어떻게 내리든, 많이 내리든 적게 내리든 어떻게 내리든 결국에는 우상향 중입니다. 결국에는 엄청난 폭락이 온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상승을 하겠죠. 그때 그 공포, 그때 그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감, 바닥을 만들 때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기 매매자가 아니라 중장기 투자자라서 지금 모든 것을 떠나고 아예 관심도 안 가지고 끄겠다, 안 됩니다.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세계 전체적인 분위기, 하락할 때의 분위기를 계속 느끼셔야 돼요. 이것은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돈 주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진짜 투자자들 3년, 5년, 10년 뒤에 진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정말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다, 안 겪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락장은 무조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겪어보는 거예요. 결국 이 부자들처럼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는 또 비중을 늘리고 고점이다 싶을 때는 또 비중을 줄이는, 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그때 또 살 수 있는 그 현금을 또 만들어 놓고 이것을 반복을 했을 뿐입니다. 이 부자들이 이러한 포트폴리오 관리, 계좌 관리, 비중 관리와 더불어서 편안한 심리 관리를 하시면서 투자자들은 3년, 5년, 10년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바닥을 함부로 예측하지 말고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는 난 어떻게 하겠다, 거기서 돌려 세울 때는 나는 어떻게 하겠다, 3년, 5년, 10년 청산진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